중국 저장성의 한 대학, 강의실 벽이 굉음과 함께 와장창 무너져 내립니다. 붕괴를 눈치챈 학생들은 미리 몸을 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소란 중에도 교수는 꿈쩍도 하지 않고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. 놀라서 웅성대는 학생들과 달리 너무나도 침착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네요. 벽이 뻥 뚫리면서 옆 강의실 학생들이 어이없이 쳐다보고 있지만 교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저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물론 맨 앞줄에서 열심히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교수님 못지않은 학구열을 갖고 있네요.